안녕하세요. 유아신당의 서유정입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있지요. 그거요. 다 듣지는 않겠죠.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.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까요? 우리 소위 말하면 옛날에 애기 백일 때나 돌 때면은 그 떡 하잖아. 수수떡. 수수떡 하듯이 수수떡을 해요. 수수떡을 해가지고 그 사람 나이 수하고 내 나이 수하고 같이 맞춰요. 예를 들어서 25, 24 그러면 25, 24개를 딱 뭉치는 거예요. 양손으로. 뭉쳐가지고 이따 생년월일을 써가지고 넣어요. 오색 실을 가운데 넣고 이렇게 뭉치는 거예요. 양손으로 다 뭉쳐가지고 합쳐가지고 옛날 바가지 있죠. 그 바가지에다 그걸 합쳐서 이따 넣어요. 넣어가지고 오색 실로 이렇게 또 이 바가지를 십자로 묶는 거지. 세 번 돌리고 이쪽으로 세 번 돌리고 묶어가지고 이걸 선왕해. 선왕이 그냥 선왕이면 안 돼. 남선왕 여선왕이 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선왕들이 있어요. 그런 선왕들이 많죠. 우리나라에 그런 선왕나무 있잖아. 그 선왕나무 그 밑에다 그대로 갖다가 파고 묻어 이루어져요. 대부분이. 그리고 그 사람 눈에 내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. 그렇게 미워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싹 돌아서는 거예요. 또 아까도 내가 그랬잖아. 남자 여자 안 헤어지게 하려면 바닷물 민물 만나는 지점. 그 지점에서 한다고도 얘기했잖아. 그 지점에 가서 내가 다른 거 안 해주고요. 그 사람 생년월일 막 외치고요. 내가 조개 있잖아요. 조개에다가 이름 써갖고 거기에다가 조개를 던져. 해 뜨기 전에. 아침에 막 동 틀 때. 거기다 던져놓고 절 7번 하고 인연 되게 해달라고 빌어요. 그것도 돼요. 남녀가 혼자 있는 사람들끼리 그걸 해야 되지. 가정 있는 사람한테 하면 절대로 안 들어줘요. 그거는. 양쪽 다 혼자인 경우에. 또 다른 가정이 없는 사람들끼리는 이루어집니다. 가정이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. 나 이 사람이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이 나랑 빠졌다. 네. 이 사람이 너 너무 이루어지고 싶다. 도와달라. 네.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. 그냥 너무나 멀리서 바라만 보는 입장은 안 됩니다.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. 근데 한 공간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. 가끔 만났는데 뭔가 나는 던졌는데 상대가 전혀 그냥 요동을 안 한다. 그랬을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렇게도 해요. 또 직접 한번 해볼래요? 그리고 가르쳐도 주지만 또 상대들이 난 못할 것 같아요. 그럼 제가 해줘요. 그거는 나는 저 사람 정말 싫은데 절대로 뛰고 싶은데 안 떨어진다. 그런 경우도 있어요. 많잖아요 요즘에. 데이트 폭력? 그건 저는 우리 집에 내가 한 일주일씩 데리고 있을 때도 있어요. 그러면서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. 그 사람 떨어지도록. 그런 방법도 있죠. 붙이는 거와 뛰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저는 안 해봤어요. 아, 그러지 마세요. 저는 짝사랑 못 해봤어요. 난 짝사랑 못 해봐가지고 그럴 틈이 없이 막 열심히 살았어요. 네, 짝사랑은 안 해봤어요.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있었어요. 서로가 되게 좋아했는데 결혼을 못했는 사람은 있었어요. 그렇죠. 남편분이 보신 거죠? 아, 괜찮아요. 우리 남편 알아요.